포커스 47 제기 대명사의 관용 표현 문제풀이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열어놔야지. 어차피 볼 거니까. 자, 그래서 외워야 할 수거다 했습니다. 관용 파트. 뭐 혼자서 이런 거 할 때 alone인데요. alone하고 같은 게 뭐 by oneself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 without others help. 다른 타인들의 도움 없이란 뜻이 for oneself다. 오케이. 그다음에 enjoy oneself가 have a good time 또는 뭐가 있을까? 뭐 하여튼 뭐 그 다음에 between ourselves 우리끼리 얘기지만 너가 뭐 between ourselves는 뭐 it's a secret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it's a secret 비밀이야. 그 다음에 in itself는 naturally 본래 자연적으로 그 다음에 of itself는 automatically 저절로 그 다음에 help yourself to the pizza 이렇게 한다 했어. help yourself to the pizza는 뭐 have pizza freely 마음껏 먹어라 먹고 싶은 만큼 먹어라 이런 뜻이라 했습니다. 네 스스로를 도와라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talk to oneself 혼잣말하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관련된 문제들 살펴보겠습니다. 칼질학이네요. 누가? 그들은 where? 놀이공원에서 뭐했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시제? 과거 시제 니까? They enjoyed themselves at the amusement park 하면 되겠죠. They enjoyed 했다 themselves를 됐으니까 amusement park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 뭐가 많아. 오케이 그래서 아무도 없었다네요. 시제는 과거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그녀가, 어떻게 온전히 어떤 상태였다? 혼자였다.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해볼까요? There She was all by herself 하면 되겠죠. She was all by herself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좀 이따가 이제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도 살펴보겠습니다. 다 하고 나서 됐습니까? 네. 어? 왜 이래 화면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를 부르고 있는 거죠? 팀과 게리야 무엇을? 우유를 뭐 하고 싶다면? 더 마시고 싶다면 오케이 만약 네가 더 많은 우유를 원한다면 이 말이죠. 만약 네가 더 많은 우유를 이 부분 더 마시고 싶으면 우유를 더 마시고 싶으면 영어로 시럽게 하면 만약 네가 더 많은 우유를 원한다면 이렇게 표현해놨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완성시켜볼까요? 오케이 then Gary if you want more milk help yourself 됐습니까? help yourselves 하셔야죠 이 친구들아. help yourselves help yourself 하면 안되죠 당연히. 당연한거 아니에요? 오케이 왜 help yourself가 아니고 yourselves 하셔야 됩니까? 너희들이니까 그렇죠. 여기에 팀 앤 게리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help yourselves 뒤에 뭔가 생략됐네요. help yourselves to the milk help yourselves to the milk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같은 표현 바꿔볼 수 있는 거 They enjoyed themselves at the amusement park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ey had a good time at the amusement park 하고 갔겠죠. 뭐 good 대신에 뭐 great나 여러 가지 뭐 바꿔 써도 됩니다. amazing 뭐 이런 것도 they had an amazing time at the amusement park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네. 기본적으로 have a good time 그 다음에 there was nobody she was all alone she was all alone
alone 하고 같은 거죠. 내가 all alone이라고 읽었나? 예. She was all alone. She was all by herself. By herself 대신에 alone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A-L-O-N-E. She was all alone.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help yourselves to the milk는 뭐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Drink 해라. What? The milk를 어찌 freely 하게 drink the milk freely.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파트 뭐 바르게 해석하라는 얘기네요. 오케이. 그래서 rarely, hardly, seldom 이거 무슨 뜻인가요? rarely, hardly, seldom 거의 뭐뭐하지 않는. 그렇죠.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란 뜻의 무슨 부사? 빈도부사. 빈도부사죠.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란 빈도부사. 그래서 내 안에 not 있다 시리즈였습니다. 네. 됐습니까? not이 있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해석하셔야 된다고 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enough의 뜻은 둘 중에 뭐예요 여기선? 충분히 라는 무슨 시? 어찌시죠. 어찌시. 그러면 3번부터 먼저 해석하는 게 좋겠네요. This stone is rare enough 하면 무슨 뜻이야? 이 돌은? 충분히 희귀하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이 돌은 충분히 희귀해. In itself. 그 자체로서. 됐습니까? 그 이 돌은 자체적으로 자체로서 뭐 자연적에 자연적으로 naturally로 바꿔 쓸 수 있었습니다. In itself는 naturally. 그러니까 본래라고 하면 되겠어. 본래. 이 돌 원래 희귀해 이런 얘기입니다. 이 돌 원래 희귀한 거야. 원래 그런 거야. 그냥 자연 뭐 원래 자연의 법칙이 그런 거야. 됐습니까? 뭐 티타늄 뭐 이런 건가요? This stone is rare enough in itself. 이 돌은 원래 충분히 희귀한 거야. 구하기 힘든 거야. 아, 다이아몬드값이네요. 금강석인 모양이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rare 하면 가격은 올라가요. 올라가겠죠. 희귀하니까 가격은 올라가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1번 I can do the work.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by myself. 어찌 할 수 있다? 어, by myself 대신 쓸 수 있는 건 alone. 나 혼자 그 일을 할 수 있어. 됐습니까? 혼자 할 수 있어. 혼자 할게. 그 다음에 Bob made a soup. Bob이 뭐 했다? 국을 만들었다. 네. For himself. 그 혼자 힘으로. 혼자 힘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without others help. 저, without others help. 타인의 도움 없이. 됐습니까? 네. But made a soup without others help for himself. 그러니까 for himself니까 또 도움 없이 자력으로 뭐 북한 사람들 경제의 목표가 for themselves 사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다른 나라의 다른 국가의 도움 없이 자력 갱생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거.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C.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The machine works automatically의 뜻이 그 기계가 뭐한다? 일한다. 일한다. 어찌? 자동적으로. 됐습니까? 자동적으로. 일한다라기보다는 기계니까 작동한다가 좀 자연스럽겠네요. 네. 그 기계는 작동합니다. Automatically. 자동으로. 그 기계 자동으로 작동돼. 인공지능 같은 게 있나봐. 그럼 같은 표현은 the machine 안만 길어봤죠? it이니까 the machine works of itself 하면 되겠죠. The machine works of itself. 저절로 작동돼 그 기계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들은 조사해오란 게 있었네요. 그래서 Sally tried to do the homework. 여기까지 Sally tried to do the homework가 무슨 뜻이에요? Sally는 그 숙제를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try의 뜻은 둘 중에 뭐 노력하다. 노력하다죠. 노력하다. 시제가 과거니까 노력했다. 그러면 무슨 뜻도 있어요? 시도해보다. 시도해봤다라는 시도 뜻도 있죠. 시험 삼아 해봤다. 시도해봤다.
그래서 try 뒤에 to do가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왔을 때 try의 뜻은 뭐하다? 노력하다. try 뒤에 뭐가 왔을 때는 시도해봤다? doing. ing 형태가 왔을 때 시험삼아 해보다 라 했죠. 지금은 시도해봤다, 시험삼아 해봤다 라는 뜻이 될 수가 없다.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력했다 라는 뜻입니다. Okay. 그럼 without others help 의 뜻은? 그렇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이 말이죠. Sally tried to do the homework. Sally가 그 숙제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Without others help. 타인들의,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Sally 안만 길어봤죠? She. She니까. 그러면 두 번째 문장 완성시켜볼까요? Sally. Sally tried to do the homework for herself. 그렇죠. Sally tried to do the homework for herself.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y grandparents are getting too old to live alone 하고 있네요. 그러면 요거 같은 표현 해오라 했죠? 네. 그러면 같은 표현 바로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My grandparents are getting too old to live alone은 같은 표현이 뭐? My grandparents are getting so old that they live alone. My grandparents are getting so old. 그렇죠. So old. 그 다음 뭐? That they live alone. That they live alone. 하는 순간 박살이 나버렸네요. 그렇죠. 오케이. 이거 지금 이제 투투 용법을 뭐로 바꾸고 있어요? So that 구문으로 바꾸죠. 네. 그러면 My grandparents are too old to live alone이 무슨 뜻이니까?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때지고 있는 중이다. 너무 늙어지고 있다. 너무 나이 드시고 있는 중이다. To live alone. 혼자 살기에는 혼자 산대 못 산대. 못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That they can't live alone이죠. 뭔 소리입니까? My parents are getting so old. That they can't live alone. 그래서 투투 용법을 지금 뭐로 바꿔 쓰고 있어? So that 구문인데 live 해? live 못해? live 못해요.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 여기에 are 보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 couldn't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안 되겠죠. couldn't가 안 되고 can't 해야 되는 이유를 보고 뭐라 그래요? 시제 일치. 시제 일치라 그러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alone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By themselves. By themselves. My grandparents 안만 길어봤자 they. they니까 by themselves가 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alone 대신에 by themselves로 같은 표현 할 수 있다. My grandparents are getting so old, getting too old to live by themselves. 두 분끼리 사시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기네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내 친구들은 영어로 해봅시다. 누가? My friends가. My friends가 시제가 과거니까? enjoyed 했다. 그렇죠. enjoyed 했죠. 누구를? themselves를 어디서? at the concert에서 my friends enjoy themselves at the concert. 그래서 enjoyed themselves 대신에 had a good time at the concert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죠. my friends had a good time at the concert, enjoyed themselves at the concert. my friends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enjoyed themselves가 오고 있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노인이 남잔지 여잔지 잘 모르겠네. 그래서 the old person 이 뭐한다? lives 한다. where? by him or herself. where? in the house 또는 at the house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by 자 남자라고 합시다. 아이고 됐습니까? The old man.
lives in the house by himself.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여기 아 himself라고 여기 있구나. 아 그러면 old man이네요. 됐습니까? The old man lives. 안만 the old man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he lives in the house by himself를 만들고 있습니다. The old man lives in the house by himself. 됐습니까? 네. 됐냐? 동의? 네. 오케이. 다음 파트 바로 워크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ne another, the other, 뭐 one blah blah, 뭐 여러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저 여기 있는 거 여러 가지 배웠던 것들, 뭐 두 개 있는데 차례대로 설명한다 했을 때는 one blah blah, 뭐 and, but 같은 거 쓰고, 그 다음에 the other 이런 거였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세 개를 얘기한다 할 때는 one, another, and나 but 같은 거 쓰고 그 다음에 the other 할 수도 있고요. 뭐 others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네 개를 얘기하는데 뭐 얘랑 이렇고 그 다음에 얘들 둘이는 뭐 이렇다. 그럼 one is 어쩌고 저쩌고 another is 어쩌고 저쩌고 and the others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뭐 이런 것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ome others, blah blah. 뭐 이런 애들도 있고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도 있었고요. 뭐 이 왼쪽 그림이냐, 오른쪽 그림이냐 할 때 43에서 뭐 43에 따로 나오나요? 예, 뭐 그럼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둘 중이란 말을 여기다 왜 했냐 하면은 여기다가 둘 중 한 개 얘기하고 그러면 남은 거 몇 개? 한 개. 한 개니까 여기 뭘 쓴다? The 더 other. 하고 other, 그래서 the other 쓴단 말이죠. One the oth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셋 중 하나니까 one, another, the ot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시작할 때 two boys are at the park. There are two boys at the park. 공원에 남자애들 두 명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뭐 시켜놨어? 여기서 한정 시켜놨죠? 그래서 한 명은 조깅하는 중이고 그 다음에 다른 녀석은 새들에게 모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뭘 쓰고 있다? One is jogging and the other is feeding the birds. 그래서 one, the other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친구가 세 명 있어. 그래서 뭐가 하고 있다? One from Japan, another is from France and the other is from Peru 가 있죠. One, another, the other 구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세 명이 있다. I have three foreign friends. One friend is from Japan, another friend is from France, and the other friend is from Peru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부를 다 말할게. 남은 거 더 이상 없어 라는 뜻으로 뭘 쓴다? 더를 붙인다. 그 다음에 뭐 것들 할 때 S를 이렇게 붙이기도 한다. 복수일 때. 그 다음에 이제 some others는 그림을 뭐 요런 그림 그렸습니다. some 해놓고 other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이런거 뭐 색깔을 다양하게 하기가 힘드네. 뭐 이런거 그러니까 몇몇은 이렇고요. 다른 애들도 그래요. 근데 얘기 안한 부분 남아있어요 라는 뜻으로 여기다가 더를 쓰지 않는 거였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some the others는 뭐 그림을 뭐 아시죠? 뭐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렸습니다. 됐습니까? 몇몇은 이런 애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싹 다 이래요. 얘기 안 한 부분 없어요. 이 더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거라 했습니다. 남은 거 다 얘기한다라는 의미의 더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몇몇은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저런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 뭐 세상이 다양하지 뭐 이런 느낌이 some others고요. some the others는 이런 사람 아니면 저런 사람밖에 없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쓴다. 오케이. 그래서 계절 몇 개예요? 두 개. 아 계절이 두 개밖에 없습니까? 네 개죠. 그 중에 뭐 좋아하는 사람하고 윈터 좋아하는 사람하고 summer 좋아하는 사람 얘기 안 한 부분 뭐하고 뭐 fall 하고 그 다음에 스프링이 남아있죠. 됐습니까? 이 부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왼쪽 오른쪽 두 개 중에서 어느 쪽 그림 내 느낌? 왼쪽 그림. 그래서 문장 완성시키면 Some like winter but others like summer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회원이 10명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 한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찬반 투표한 거죠? 네. 그렇죠? 찬반 투표하는데 둘 중에 뭐밖에 없는 거야, 지금? 뭐 아니면 뭐? 찬성 아니면 반대. 그렇죠. 찬성 또는 반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권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기권을 허용하지 않는 투표를 했단 말이야. 됐습니까? 기권은 없어. 무조건 찬성 아니면 반대만 해.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10명의 멤버들이 있다. There are 10 members. 그래서 위에 왼쪽 오른쪽 그림 중에서 어느 쪽 그림의 느낌? 오른쪽. 그렇죠. 오늘 화면이 왜 이렇게 깜빡깜빡거려? 뭐가 제대로 안 꽂혀있나?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좋아. 그래서 오른쪽 느낌의 그림이니까 계속 완성시키면 There are members, some agreed to the plan, but the others didn't. 됐습니까? The others. 나머지 싹 다를 얘기하니까 더도 붙이고요. 복수 여럿이니까 S 붙입니다. Didn't 뒤에 생략 때만은 didn't. Didn't agree to the plan. 그렇죠. Didn't agree to the to it 하면 되겠네요. To it. Didn't agree to it. There are 10 members. Some agreed to the plan, but the others didn't agree to it. 됐습니까? 네. Agree는 누구처럼? Agree는 enjoy처럼. Want처럼입니다. Want. Okay, 거기 가는 것을 동의하다. Agree to go there. 이렇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agree 여기에 있는 to는 전치사의 to야. to 부동사 to 아닙니다. 뒤에 명사 있으니까 뭐 어떤 사람에게 동의하다 할 때는 또 agree with 쓰기도 합니다. agree with him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의 말에 의견에 할 때 agree with him, agree with her. 어떤 것에게 찬성하다 할 때는 to 어떤 것 뭐뭐 하는 것을 찬성하다 할 때 agree to do 뭐 이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자, 44, 45에서는 뭔 얘기할 거냐? 일단 44는 each하고 every 거의 비슷한 문법이라 했어. 거의 비슷하다. 됐습니까? 근데 뭐뭐 of 할 때 each of야, every of야? each of. each of us. 우리들 각자 이런 뜻이 했죠. each of us. 우리들 각자 each of us. 뭐 그들 각자 each of them. 됐습니까? 그래서 each of 무슨 명사? 복수명사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뒤에 is가 m is r 중에 골라라 그러면 each of us is 이런 식으로 each of them is 이런 식으로 취급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단수 취급한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주어에 단수 주어 취급한다는 거. 해석은 복수처럼 하지만 문법적으로 단수 주어 취급한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서는 이제 두 개 더 쓰죠. 얘 때문에. 그래서 뭐하고 either하고 neither. either하고 neither하고 더 얘기하죠. 오케이. 뭔가 to에 대한 얘기죠. 네. 부모님 두 분 다 울산 출신이야. Both of my parents are from 울산 이렇게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근데 뭐 그리고 참 얘들 둘이의 공통점은 얘가 무슨 주어다. 얘들은 무슨 복수 주어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are가 와야 된다. 됐습니까? 네. 그런데 all은 좀 다르죠. 네. all은 자, 이건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됐었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나눌게요. 잘라서. 얘는 복수주어죠. 얘만 복수주어고요. all 같은 경우에는 all 플러스 무슨 명사도 가능하고 복수명사도 가능하고 그때는 뭐 취급하고 복수주어. 그렇죠. 복수 취급하죠. 근데 all my money 같은 표현도 있죠. 됐습니까? 지금 단수 명사도 온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얘기하냐? all은 some 같은 애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뭐 그런 얘기 하잖아. some book, books, money. some money. 됐습니까? some books는 당연히 they 취급하고 some money는 it 취급하잖아요. 그것처럼 all my books는 all my books are
복수 취급하는 거죠? 네. 근데 all my money is 한다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all은 some처럼 복수 셀 수 있으면 복수형 와야 되고요. 셀 수 없으면 명사 와서 단수 주어도 되기도 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both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뒤에 보통 많이 쓰이는 형, 어떤 구조는 both A and B 이런 것도 있었고요. A와 B 둘 다. 그 다음에 both of 복수명사 both of my parents 이런 거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얘는 얘들은 안만 길어봤자 they나 we나 you 취급하기 때문에 복수 주어한다. 됐습니까? 네. 하지만 either 같은 경우에는 뭐 쓰는 형태가 either A or B가 있었죠? 네. Either A or B는 뭐 주어? 단수 주어. Either of 단, 복수명사도 있습니다. 또는 뭐 either of 복수명사는 뭐뭐 둘 중 하나라는 뜻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수 주어 취급한다. 형태는 either A or B, A와 B 둘 중 하나 또는 either of 복수명사 either of my parents is from 울산 나의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은 울산 출신이야 라고 할 때 단수 취급하겠죠. 왜냐 he or she is from 울산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둘 중 하나만 맞다라고 얘기하는 구조였고요. 그 다음에 뭐 neither of도 뭐 얘기할까요? 네 하죠 뭐 Neither A nor B 또는 Neither of 복수명사 Neither of them 그들 둘 다 뭔가 아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얘들은 무슨 주어? 단수 주어 is가 와야 된다 됐습니까? 네. Neither 뭐 he nor she is from 울산 뭐 그 남자 그 여자 둘 다 울산 출신이 아니다 됐습니까? 네. 그리고 뭐 내 안에 not 있기 때문에 둘 다 아니라고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죠. 두 개 다 해당되지 않는다. 됐습니까? Neither of 뭐 neither of my friend 내 친구 두 명 있는데 뭐 두 명에 대해서 얘기할 건 this is my 뭐 this is my friend Jane 뭐 James this that is my friend Jane 됐습니까? 뭐 neither of them is from America 됐습니까? 둘 다 어디 출신 아니다? 미국 출신 아니다. 뭐 한 명이 영국이고 한 명 캐나다다. 됐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둘 다 아니다고 얘기할 때 쓰는 거였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무슨 좀 뭐 설명이 좀 길었네요. 자, 그래서 각각의 이란 뜻으로는 each였죠? 그래서 단수 명사와 함께 쓰이고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each book books money, each book is.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쓰인다. 오케이 그 다음에 every book books money every book is 어쩌고 저쩌고 됐습니까? 그래서 단수 명사 쓰이고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 다음에 all book books money all books all money all books와 all money 그래서 all books are all money is 됐습니까? some하고 똑같다. All my books are, all my money is. 됐습니까? 그 다음에 both of the books money, both of the books is are. Both of the books 책 두 권 있는데 둘 다 어떻다 복수 명사와 쓰이고 그 다음에 복수 취급한다 여기에 both만 얘기하는데 either of the books neither of the books 얘들은 뭔가 to랑 관련됐다 했잖아 그러니까 books 밖에 못와 됐습니까? 셀 수 있고 복수라 해야 돼 됐습니까? both of the book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셀 수 있고 복수라 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나는 개 세 마리가 있어서 I have three dogs. 각자가 사랑스러워. Each is lovely. 그렇죠. Each 뒤에 생략되면 each
dog. 안만 길어봤자 it is lovely. 됐습니까? 각각 자신만의 사랑스러움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It dog is lovely. It is lovel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모든 치즈는 우유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all cheese more from milk. 자, 지금 전달한 모든 치즈가 우유로 만들어진다는 건 팩트죠.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그렇죠. 현재 시제 해야 되겠죠. 그럼 all cheese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래서 it is made from milk. 됐습니까? all 뒤에 뭐 할 수 있는 명사? 셀 수 있는 없는? 지금 뭐 왔냐고? 없는 거 왔죠.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it으로 봐야 된다. It is made from milk. 그것은 우유로 만들어져. 그래서 위에 봤던 all books, all money 중에 all money 같이 셀 수 없는 명사가 왔죠 지금. 네. All cheese is made from milk. It is made from milk. 에브리 치즈 돼 안 돼? 왜 안 되는데? 셀 수 없어. 그렇죠. 치즈 셀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 존재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네. Every는 셀 수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ach of 무슨 명사였더라? Each of the book, each of the books, each of the books. Which of the books? 그래서 복수 명사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each of the books는 안만 길어봤자 they it 그 책들 각자 됐습니까? 그래서 뒤에 뭐가 와야 된다? is가 와야 된다. Each of the books is. Each of my books is. Each of my dogs is. 됐습니까? 그 다음에 all of the books, all of the money 이 얘기하는 거죠 또? 네. 그래서 all of the books are, all of the money is. 그래서 뒤에 오는 명사에 따라서 단수 또는 복수 취급했죠 지금. 셀 수 있으면 복수형. Each money 돼 안 돼? Each money. Each money 안 되죠. 됐습니까? Each of the money 이런 건 안 된다 했습니다. 셀 수 있어야지만 올 수 있다 했어. Each하고 every 뒤에는. 그 다음에 both of the books are. 됐습니까? 그게 복수 취급이죠. Both of, 책 두 권 있는데 둘 다 재미없더라. Both of the books are 뭐 tiring.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각각의 다른 답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each of us has a different answer. 됐습니까? 그래서 he or she 취급하고 있습니다. He or she 취급하고 있다. Each of us has a different answer. He or she has a different answer. 선생님 여기에 you and I도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You and I. You and I 들어있지만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내 친구들 몽땅 다 파티에 올 거래요. 그래서 all friends will come to my birthday party. All of friend야, friends야? Friends. Friend 돼, 안 돼? 안 돼요. 왜? 셀 수 있을 때 복수가 와요. 그렇죠. All of my friends, 안만 길어봤자? They will come to my birthday party. 그렇죠. They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들은 파티에 올 거야. 오케이. 계속해서 부모님 둘 다 키가 크시대요. 그쵸? 네. 초인의 아버지 키 크실 것 같은데? 아닌가? 키 안 크세요?
조이는 키가 좀 큰 편 아니야? 조이 160 넘지 않나? 160 넘는 애 많아요. 아, 예, 그렇군요. 화를 내고 그러십니까? 화났는데. 알겠습니다. 부모님 키가 크신가 봐요. 네. 아, 예. 너무 작아요. 다람쥐만. 순탁해가지고. 아, 다람쥐만 하신가 봐요. 네. 친척 이 설레 이렇게 모였으면 다람쥐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것 같은 거 그렇게 봤겠네요. 네, 그렇죠? 조그만 사람들이 막. 규현이는 어머니 키 좀 크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나이 또래 비해 좀 키 좀 되지 그 정도면 160한 4 정도 안 되시나? 잘 모른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both of my parents 안만 길어봤자 they are very tall이죠. 두 분 다 키가 크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어떤 말이 담겨 있는 거야? I am tall. I will be tall. I can be tall. 이런 말이 들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아 동이 부모님들 키 크시네. 됐습니까? They are tall. 어머니가 특히 키가 크시잖아. 오케이. 야, 너 이제 형보다 크지 않냐, 네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다. 그렇군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의 용법. 키 크면은 되게 불리한 게 많죠, 그렇죠? 사람들이 오래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키 크래야 돼, 갑자기. 하! 너 키 크지? 이러면서. 다비드 키가 크구나. 그렇죠. 그렇네. 키 큰 사람들, 키 큰 사람들 오래 살 거예요. 됐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욕해 줍시다. 에이 키 큰 놈들 막 이러면서. 규현이도 요새 막 키가 쭉쭉 자라고 있는 콩나물처럼 크는 내가. 자 제기대명사의 용법이라고 해놓고 원래 세 개 얘기해줬는데 두 개만 얘기했죠. 네. 오케이. 그래서 뭐하고 뭐가 있었더라. 일단 생략할수. 생략할수 없는 것부터 얘기할래요? 그래서 생략할 수 없는 무슨 용법? 제기적 용법. 용법이죠. 제기적 용법. 제기적 용법이란 동사 또는 전치사의 뭐로 사용된 경우다? 목적어.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가 아니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주로 whom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겁니다. whom에 대한 대답, 누구를, 뭐 what에, 뭐 itself 같은 경우는 사물인 경우가 뭐 하여튼 what에 대한 대답 이런 질문, 어쨌든 whom에 대한 대답이든 what에 대한 대답이든 어쨌든 간에 뭐란 뭐로서 문장 속에 있다는 얘기다. 명사로서 있다.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주어 아니면 목적어 아니면 보어잖아요. 됐습니까? 그 중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는 용법을 제기적 용법이라고 하고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다. 도치. 여러분 아직 도치라는 문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동사 뒤나 전치사 뒤에 있어야 되죠.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럼 생략 아까 방금 전에 생략할 수 없는 거 했으니까 이번엔 생략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무슨 용법이란다? 강조적 용법이라고 한다. 보통 해석은 직접 스스로 이런 식으로 해석되죠. 됐습니까? 제가 직접 그거 했어요. I myself did it 이런 식으로. I did it myself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어떻게 했어? 직접 했어요. 스스로 했어요. 됐습니까?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러기 때문에 부사로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how에 대한 대답이면 형용사 아니면 부사인데 여기서는 뭐 어떤 시 말고 어찌 시로서의 how로 how에 대한 대답. 어찌 했다, 직접 했다, 스스로 했다. 됐습니까? 네. 그걸 생략할 수 있고 위치는 강조받고자 하는 말 바로 뒤나 아니면 문장의 끝으로서 그래서 딱 정해진 위치가 있지 않은 경우가 가능한 거죠. 목적어처럼 어떤 동사나 전치사 뒤에 와야 되는 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그 얘기합니다. 제기적 용법은 주어의 행위가 주어의 행위란 얘기는 주어 다음에 뭐가 있는데 주어 다음에 동사가 왔는데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에 무슨으로써 온다? 목적으로써 그렇죠. 온다. 자기 자신에 돌아온다는 얘기가 목적으로써 오면 이때 제기대명사는 생략할 수가 당연히 없죠. 그래서 왜 생략할 수가 없냐 하면 명사를 생략할 수는 없다. 왜? 명사는 뭐 아니면 주어 아니면 목적어 아니면 보어 됐습니까? 네.
여기 플러스 동사까지 하면 이걸 보고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라 하죠. 그러니까 주동 목보 중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생략되면 문장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생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번 뭐 하다? 하다. 태우다죠. 불태우다. 번이 물론 타다란 뜻도 있어요. 타다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태우다란 뜻으로 쓰여진 거예요. 태우다도 되고 태우다가 아니고 태우다, 타다. 그럼 여기서 don't burn yourself죠. 왜냐하면 여기에 burn, don't burn 했어. don't burn 태우지 마 한 거예요. don't 태우지 마. 그러면 여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럼 누구를 태우지 마? 네 자신을 태우지 마라. The oven is very hot. 오븐이 매우 뜨겁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강조적 요법은 주어나 목적어를 강조할 때 쓰이며 이때 재개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치도 두 군데 위치가 가능하다. 됐습니까? 위치도 딱 정해져 있진 않다라 그럴까요? 그래서 강조하고자 하는 말 바로 뒤나 문장의 끝에 위치할 수 있다. 생략 가능하고 위치도 약간 상대적으로 목적어의 위치보다는 좀 더 상대적으로는 자유롭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Don't need to 반갑죠? 네. 그렇죠. 는 해놓고 몇 개? 두 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you don't need to help the kids. 그래서 너는 아이들을 도와줄 필요가 없답니다. They can do it. They can do it themselves. 그렇죠? They can do it themselves. 그들이 직접 그거 할 수 있어. 아이들 도와줄 필요 없어. You don't need to help the kids. They can do it themselves. 직접 할 수 있어. 어찌 할 수 있다고? 어찌? 직접 할 수 있다. 그렇죠. 어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생략할 수도 있고 themselves의 위치는 they themselves 여기 와도 됩니다. they themselves can do i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don't need to help 그 다음 don't have to help 그 다음에 뭐? need not help 선생님이 help까지 붙인 이유죠. 그래서 뭐? need not help. need not to help 하는 놈이 있으면 내가 딱밤 치러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need not help. need not이라는 조동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need not to라 해서 need not to. should do 하듯이 need not to.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재기대명사의 관용적 용법. 관용적 용법은 주로 뭐로 사용되기 때문에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봐서 알겠지만. 오케이. 그래서 혼자서 by oneself였죠. 뭐의 목적어? oneself는 전치사의 목적어죠.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생략할 수 없죠. 하지만 얘들은 이렇게 해서 by oneself는 언론으로 바꿔 쓸 수 있었죠. 그렇죠? 그럼 언론은 무슨 시기 때문에? 어찌 시기 때문에? 이건 생략할 수가 있어. I went there 해도 되고 I went there alone 해도 되고요. I went there by myself인데 얘만은 by myself에서 by만 남겨놓고 myself만 생략할 수는 없지만 얘는 부사기 때문에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은 아니라는 거. 부사로서 어찌시다 어찌시 덩어리를 지금부터는 요 녀석 어찌시 덩어리 만들 거고 요 녀석도 어찌시 덩어리고 얘도 어찌시고 얘도 어찌시 이죠. 선생님이 어찌시라고 했는 것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뭐의 목적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전치사의 목적어죠. 나머지 애들 내가 표시 안 한 애들은 enjoy라는 동사가 있고 help라는 동사가 있고 talk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됐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좀 나뉠 수가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by oneself는 같은 말이 언론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for oneself는 같은 말이 without others help 했죠. without others help
타인의 도움 없이였죠. Without others help. 그 다음에 enjoy oneself는 have a good time, have a great time, have an amazing time. 그 다음에 between ourselves는 it's a secret. Between us. between ourselves 해야 되겠네. It's a secret between ourselves. It's a secret이 생략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in itself는 본래 라는 뜻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naturally. 그렇죠. naturally. naturally. in itself, naturally. 됐나요? 그 다음에 of itself는 automatically. automatically automatically of itself. 그 다음에 help yourself to the pizza 이렇게 쓴다 했죠? 네. 됐습니까? 그 피자 마음껏 드세요가 뭐라고요? help yourself to the pizza. 됐습니까? 그래서 같은 말은 have something freely. F-R-E-E-L-Y. 오케이. 거침없이 something, 뭔가를 have, 드십시오. Eat something freely. Help yourself to the pizza. Have the pizza freely. 그 다음에 talk to oneself는 혼잣말 하는 거죠. Say to myself. 뭐, don't say to yourself. 혼잣말 좀 그만해. I'm afraid. 됐습니까? 그 다음에 Mr. Smith had his student think 어쩌고저쩌고 이러네요. 그래서 칼질부터 하겠습니다. 누가? Mr. Smith 씨가 해드했다. 시켰네요. 누구한테? His student. 이렇게 뭐 하라고? Think for themselves. 그래서 think for themselves 하라는 것을. 아이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문장의 구조는 have a do 몇 형식이야? 5형식. 5형식인데 have가 무슨 뜻으로 쓰였어? 시키다. have가 이렇게 have a 동사 원형의 구조로 시키다라는 뜻일 때 뭐라 그래? 사역동사. 사역동사라 그러죠 이거? 네. 그 말은 think를 뭐 여기에 head랑 같이 CJ치 시킨답시고 thought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to think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thinking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사역동사 5형식이죠. 5에 뭐 3에 B였습니다. want A to do였죠. 기본 형태. 그 다음에 make A to였죠. make A to. A에게 뭐 말하고 시키다. 그 다음에 C.A. do, doing. 지각동사. 뭐뭐 하고 있는 A를 보다. 뭐뭐 하, 보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시키다. 시켰다. 됐습니까? whom, his students. 무엇을 think for themselves 하라는 거. 됐습니까? 네. 남의 도움 없이 좀 니들이 좀 한번 해봐.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쿠키 마음껏 드세요. self to the cookies 하면 되겠죠. help yourself to the cookies.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one another the other부터 시작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I like two movie stars. One is Hugh Jackman. Angelina Jolie. 앞에서 몇 명이 마음에 든다 했어? 두 명. 두 명이라고 뭐 시킨 거야? 한정식 시킨 거죠. 됐습니까? 네. 재미없네요. 됐습니까? 한정 시킨 거죠. 그래서 원 했으니까 한 명은 휴 잭맨이다. 그렇죠? 휴 잭맨의 대표적인 뭐 역할은 뭐가 있나요? 어떤 영화가 있나요? 캐리비안 베이의 휴 잭맨이 나왔다. 생긴 처음 듣는 얘기네요.
휴잭맨 나온 영화 중에 재밌게 본거 뭐 있어요? 휴잭맨 나온 거 중에 여기서 뭐야 칼 나오는 사람 울버린 울버린 가위손은 가위손 개가 거기 애구요 캐러비안 베이의 개구요 걔 이름 뭐더라? 아 그래 미안합니다. 휴잭맨이 그 울버린 역할한 사람이에요. 그 외에도 그 위대한 뭐 쇼맨인가? 거기도 휴잭맨 나왔고요. 맞습니까? 그런 영화보다도 뭐죠? 그 레미제라블에 나온 연기가 인상 깊을 거예요. 레미제라블에도 나왔으니까. 걔가 누구야?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어쩌라고? 뭐 이런 분위기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에 한 명 얘기했습니다. 한 명은 휴잭맨이라고 했으니까 남은 거 더 이상 있다 없다 다음 사람 이 사람 얘기하고 나서 안젤리나 졸리 얘기하고 나서 남은 사람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그래서 더를 붙여줘야 되겠죠. 네. The other is Angelina Jolie. 안젤리나 졸리가 나온 영화 중에 뭐 대표적인 건 뭐가 있나요? 말레피센트도 있고 뭐 툼레이더 시리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That hot dog tasted so good. 일단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That hot dog tasted so good 이라고 뭐라고 한 거예요? 저 핫도그가 엄청 맛있었다 됐습니까? 엄청 맛있었다. 그러면 여기에 I'd like 해놓고 그 다음 뭐라 그럴까? I'd like another. 오케이 I'd like another. 왜 another 해야 되죠? 오케이 자 이게 뭐 대시고 와야 되는 거야? I'd like another hot dog. 어 더 more 핫도그야? One more 핫도그야? One more 핫도그. 더 more 핫도그야? One more 핫도그야? One more. 하나 더 먹고 싶다는 얘기잖아 지금. 네. 더 more 핫도그입니까? One more 핫도그입니까? 그렇죠. 자, 이게 내가 왜 얘랑 자꾸 비교시키느냐? 동일체야, 다른 거 하나 더야. 동일체. 백 속에 들어간 거 꺼내서 다시 먹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다른 거 종류만 갖고 딴 걸 하나 더 먹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어라든지 원이지 더가 붙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더가 붙은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가 붙은 거 안 되냐? 동일한 걸 또 먹겠다는 얘기입니까? 저 핫도그가 맛있었는데. 나 또 먹고 싶어 엄마 하나 더 주세요 했는데 그러면 뱃속에 있는 거 동일한 걸 꺼내서 먹으렴 이릅니까? 아니요. 아니잖아 그래 그러니까 덜을 못 붙인다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another 뒤에 생략된 말 있죠. another hot dog이죠. that hot dog tasted so good I'd like another hot dog.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계속해 빈칸에 알맞은 말은 one, another, the other 중에서 골라서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뭔 소리 하는지 파악하라는 문제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I've already read this book. 그렇죠? 여기 되게 반가운 거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부분의 뜻은 뭐야? I've already read this book의 뜻은 나는 이 책을 이미 읽었다. 완료 경험 계속 끌고 와 중에 완료. 대표적인 완료죠. 그렇죠. 나는 이미 이 책을 읽었어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do you have 다음에 뭘까? do you부터 시작해 볼까? do you have do you have 이 장소가 어디일 수 있어? 도서관. 그렇죠. 그러면 do you have Do you have another 해야죠. 됐습니까? 내가 지금 책이 쭉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이거 이 셔츠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거 있나요? 하는 거 그 상황하고 똑같잖아. 셔츠 사러 왔는데 I don't like this shirt. Do you have another shirt? 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이 왜 another냐? 풀면 이거 뭐 드셔봤어? Do you have one more book? 그렇죠. 됐습니까? One more book 하고 좀 다르고요. Do you have the book이야? A book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the book이라 해야 돼? A book이라 해야 돼? A book.
왜 더북은 왜안 돼요? 방금 읽은 걸 또 읽어. 그렇죠. 이건 동일체잖아요. 더가 붙으면. 내가 방금 이 책은 이미 읽었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 책을 원하는 게 아니란 얘기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체를 동일체 같은 책이지만 종류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언어더가 와야 되는 거죠. 이 책은 벌써 읽었는데 다른 거 없냐 이 말이죠. 다른 책 없냐. 나 해리포터 시리즈 다 읽었어. 됐습니까? 뭐 타라 덩컨 뭐 없어? 뭐 이런 거죠. 됐습니까? 해리포터하고 타라 덩컨은 같은 뭐이긴 하지만 북이긴 하지만 동일한 책이에요? 다른 책이에요? 다른 책이에요. 다른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더가 붙는 붙지 않는 더가 붙지 않는 의미에 됐습니까? 언어더를 써야 되겠죠. 뒤에 언어더를. 그 다음에 계속해서 I've always wanted to visit two countries 했네요. 일단 첫 문장 뭐라고 얘기한 거야? 난 늘 원했어 한 거죠. 난 늘 원했어. 됐습니까? 그러면 또 이것도 한번 짚고 갈까? 계속. 그렇죠. 이번엔 계속적이죠. 계속 원했단 얘기죠 이번엔. 네. 아까는 완료고요. 이미 이 책 읽었어. I've already read this book. I've always wanted to visit two countries. 난 두 나라를 늘 방문하고 싶어 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면 두 번째 문장 완성시킬 준비됐죠? 네. 여기서 two countries에서 뭐 시켰어? 한식 시켰어? 중식 시켰어? 양식 시켰어? 한정식 시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one is a turkey and the other is Ital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one, the other죠. 난 두 나라를 늘 방문하고 싶었는데 하나는 터키고 다른 나라는 이탈리아야. 됐습니까? 네. 두 나라 좀 비슷한 점이 있네요. 어떤 점이 비슷한가요? 역사가 엄청나게 오래된 나라들이죠, 둘 다. 됐습니까? 터키는 고대 시대, 수메르 시대 때부터 뭐 이런 사람, 요 하여튼 아랍인들 옛날에 고대 수메르 문명부터 시작돼서 쭉 이어온 그런 문명이고 뭐 이탈리아도 뭐 수메르까지는 뭐 안 되지만 어쨌든 뭐 로마 시대 유적들이 많죠. 둘 다 옛날 유적들이 많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don't have a pen. 나는 뭐가 없어? 나는 펜이 없다. 펜이 없어. 그렇죠? 그러면 I need one. 그렇죠. one이죠. 이번 완벽하게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I need a pen이야. 더 펜이야. A pen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펜이 아니죠. 그러니까 one이죠. I need a pen 대신에 one. I need one. 됐습니까? 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I have two pets. It is a rabbit and the other is a dog 하고 있죠? 네. 오케이. 그래서 뭐 시켜놨어? 한정식 시켜놨죠? 네. 나한테 뭐가 있다? 두 개. 애완동물이 있죠. 애완동물 두 마리 있는데 그러면 뒷부분에 어디를 고쳐야 된다? It을 원으로 해야 되겠죠. One is a rabbit. 왜냐하면 지금은 더 있으면 더 pet일 거 아니야. 네.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더 pet이야, a pet이야. A pet. 그렇죠. A pet이 와야 되겠죠. A pet을 할 수 있는 건 one이죠. 더 pet은 안 되죠. One pet is a rabbit and the other pet is a dog. Dog? Dog? dog. 그러니까 dog도 pet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네요. 뭐 가능할까? 집에 마당이 있나 보네. 집이 있으면 안 될 텐데. 조류의 특징은 똥 오줌을 절대로 안 가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릴 필요가 없으니까 날아다니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거위는 내가 가끔씩 애완동물로 키우는 거 봤는데 오리는 잘 못 봤는데. 거위는 집 잘 지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he ate oranges and asked for the other 하고 있네요. 지금 상황이 보니까 이 돼지 새끼죠. 네. 그쵸? 지금 일단 그가 뭐 했어? 먹었는데 네. 오렌지 몇 개? 두 개나 먹었죠? 네. and he ask for가 무슨 뜻이에요? ask for
요구하다 이런 뜻이죠. Ask for 요구하다. 요구하다. 됐습니까? 네. 그럼 and he asked for 했으니까 지금 이제 오렌지 몇 개 먹어놓고 두 개 먹어놓고 한 개 더 달라고 얘기한 상황이죠. 더 주세요. 더 먹고 싶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 바르게 고치 준비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he and ask for another. 그렇죠. 여기 the other가 아니고 another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he asked for the orange야. One more orange야. One more orange. 그렇죠. He asked for one more죠. The more가 아니고 one more죠. 한 개 더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the more가 아니고 one more니까. 그래서 여기는 another가 와야 된다. 떼어주세요 했단 말이죠. 됐습니까? 미안합니다. 화낼 것까지 없잖아. 오렌지 셀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re are two bags. 그렇죠? 가방이 두 개 있습니다. 한 정씩 시켜놨죠? 네. 아 배고프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 개는 내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주디 거니까 그러면 here two bags, one is mine and the other is Judy's. 됐습니까? The other. 그래서 지금 한정된 거 두 개 중에 한 개는 내 거라 했으니까 남은 거 지금 the other is Judy's 하고 나서 남은 거 더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the other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가방 두 개 있고 한 개는 내 거고 그 다음에 남은 거 하나는 Judy 거래죠. 됐습니까? Judy 거랍니다. 왜왜 왜? 그냥 지나갑시다. 그쵸? 네. 밑줄 진 부분에 유의해서 바르게 해석하라 그래놓고 밑줄 친 게 없네? 1번은? 여기에 찍혀있는데. 어 그래요? 아 여기 흐릿하구나. 어, 스캔이 흐릿한 언어더군요. 오케이. 그래서 I don't like this set. Show me another 했는데 여기 장소가 어디겠어? 가게겠죠? 네. 그렇죠. 햇 모자를 파는 가게겠죠. 그러니까 일단 가게 가가지고 지금 다짜고짜 이 모자 마음에 안 들어! 한 거죠. 네. 아니, 뭐 이래! 됐습니까? 해놓고, 딴 거 없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show me another. 됐습니까? 그래서, the more야, one more야. One more. One more hat. 됐습니까? 그래서, 동일체라야 돼. 같은 모자인데, 다른 물건이라야 돼. 다른 물건. 그래서 동일체가 아니죠. 동일체가 아니란 얘기는 뭔가 더가 더의 느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동일체가 아니니까 더가 아니니까 오늘 딴 거 하나 보내주세요. 보여주세요. 오케이. 한정식 시키고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한정시켰습니다. 내가 뭐 했는데 선물을 세 개 샀는데 I bought three gifts. 그래서 one is for dad, another is for mom, and the other is for my puppy. 됐습니까? Not for my sister죠, 그쵸? 됐습니까? 선물 3개 났는데 한 개는 아빠 거고 그 다음에 another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 gift 대신 온 거죠. The gift야, a gift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a, one the a gift고요. One is for dad 했을 때 이 one이 a gift죠. I bought three gifts. A gift is for dad. 그 다음에 another도 a gift죠. 그 다음에 the other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The last죠. The last gift. 그래서 마지막 거는 강아지를 위한 거라다. 됐습니까? sister를 위해서는 절대 안 살 리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are two balls here. 또 한정식 시켜놨죠. 여기에 공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 그래서 one is a baseball. 한 개는 야구공이고 and the other is a tennis ball.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테니스 공이다. 됐습니까? 여기 한정식 시켜놓고 one, the other 구조죠. 오케이. 앞에도 three gifts죠. 세 개죠. 그래서 one, another, 그 다음에 another 했으니까 another is for mom 한 다음에 더 얘기할 거 남았다 안 남았다? 남았다. 남았으니까 나머지 하는 걸 할 때 더 the other 하고 있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림 두 개죠. 뭐 이 그림이냐? 됐습니까?
뭐 이런 거 남아 있는 이런 그림이냐 됐습니까? 아니면 뭐 맨날 하는 이거 그리고 이 그림이냐 some the others 몇몇은 그렇고 나머지 싹 다 이래요의 2번 그림이냐 아니면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얘기 안 한 부분 남아 있어요 1번 그림이냐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문장이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부터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어떤 애들은 피자를 좋아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애들도 있어요. 피자에 대한 호불호가 다르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문장 완성시키면 그렇죠. Some children like pizza, but others don't like pizza.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도를 그러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느낌이다? 왼쪽의 느낌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피자를 무조건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거나 둘밖에 없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뭐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 됐습니까? 좋아하지만 안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뭐 그냥 뭐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뭐 그런 애들도 있다. 됐습니까? 뭐또뭐뭐뭐 올리브만 안 들어가면 좋아. 뭐 이런 애들도 있다. 뭐 있을 수 있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There are eight people in the park.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에 뭐가 있답니까? In the park에 8명의 사람들이 있죠. 됐습니까? 공원에 8명이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가만 보니까 뒷부분에 해석하고 나면 뭔 얘기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중이지만 모자를 쓰고 있는 중이지만 그러면 이게 모자를 쓰거나 아니면 모자를 안 쓰거나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 아니 모자를 안 쓰고 있는 사람.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온 아니면 오프 그렇죠? 뭔가를 입다 푸돈 아니면 풋 오프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착용하다 아니면 착용하지 않다 둘밖에 없죠.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느낌이다? 2번의 느낌이죠. 두 번째 느낌. 그래서 완성시키면 There are In the park, some of them are wearing caps, but the others aren't wearing caps. 됐습니까? 8명 있는데 몇 명은 모자를 쓰고 있지만, but the others, 나머지는 싹 다. 됐습니까? 그래서 모자 쓰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나머지는 싹다안 쓰고 있는 중입니다. 됐습니까? Some the others 구조다 이번에. 뭐 아니면 뭐, on 아니면 off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모자 쓴 사람, 안쓴 사람, 안경 쓴 사람, 안쓴 사람 하는 것처럼 됐습니까? 오, 웬일로 오래가면 안경 쓴 사람이 이긴다. 안경 쓴 사람이 훨씬 많네. 아, 이거 대세입니까? 안경이? 아, 그렇군요. 폰이 많아져갖고. 초이는 폰안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버티는 건가? 혹시 잘안 보이는데 보인 척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뭔가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치라고 했는데요. 이거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죠. 문제 접근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무슨 얘기하는지를 먼저 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썸 어쩌고 저쩌고 쭉쭉쭉쭉 했으니까 이게 완성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일단 학생들은 수학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들은 영어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왼쪽 느낌이야, 1번 느낌이야, 2번 느낌이야. 그렇죠? 여기에 국어도 있고,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체육도 남았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수학 좋아하고, 어떤 애들은 영어 좋아하고, 또뭐 다른 과목 귀찮아서 얘기 안 할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완성시켜서 읽어볼 준비됐죠?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된다? Okay. 여기는 한 군데 더 틀렸죠? Okay. 몇 문장을 합쳐놨어? 두 문장 합쳐놓으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그렇죠. 접속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된다? Some students like math and others like English.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분사 구문도 아닌데 접속사 왜 없어요? and도 넣어주고 더는 빼줘야 되겠네요. Some students like math and others like English. 어떤 애들은 수학 좋아하고 어떤 애들은 영어 좋아해.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I have 10 candies. Some are cherry and others are strawberry. I have 10 candies에서 뭐 시켜놨어? 한정. 그렇죠. 한정씩 시켜놨죠. 네. 사탕이 몇 개 있는데? 10개. 10개 있는데. 그렇죠. 사탕이 10개 있는데. 그러면 그 뒷부분의 뜻은 뭐 몇 개인지는 안 세려봤는데 하여튼 몇 개는 체리 맛이고 나머지는 싹 다 딸기 맛이다 얘기하는 거죠. 네. 사탕 10개 있는데 몇 개는 체리 맛이고 나머지는 싹 다 딸기 맛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그림은 1번 그림, 2번 그림? 2번 그림. 그렇죠. 여기 체리 맛, 여기에 스트로베리 맛. 그래서 올바르게 고쳤죠? 네.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된다? I have 10 candies. There's are strawberry. 이번엔 더를 넣어줘야 되겠죠. 싹 다를 얘기한다는 뜻에. 됐습니까? The others are strawberry.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학이네요. 자, 어떤 사람들은 등산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수영을 좋아해요. 는 1번 그림, 2번 그림. 1번 그림. 1번 그림이니까 준비됐죠? 네. 가볼까요? Some people like hiking and others like swimming. Some people like hiking and others like swimming. 그 다음에 이제 투표하라고 했단 말이죠. 네. 그렇죠. 뭐는 없다? 기권은? 없다. 없죠. 기권 없어. 예 아니면 no 라고 얘기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왼쪽 그림 느낌, 1번 느낌, 2번 느낌, 2번이죠? 예스 yes 한 사람 아니면 나머지는 싹 다 노라고 한 사람의 느낌. 그래서 완성시키면 Some people said yes and the others said no. Some people said yes and the others said no. 됐습니까? 이런 것도 있고 얘도 있어줘야 되는 거 아시죠? 됐습니까? 자 해석하랍니다. 오케이. 지금 이제 some people leave가 아니고요. some people leave가 아니고요. some leave가 아니고 some of them이라고 했죠. 네. 그렇죠? 그러면 some of them은 일단 무슨 뜻이야? 그들 중 어떤 사람들? 그렇죠. 그들 중 몇몇이라고 했죠. 그들 중 몇몇. 그들 중 몇몇이면 한정된 사람 중에 몇몇이야. 그냥 일반적인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한정된 사람 중에 몇몇이란 말이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특정 집단이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학교에 반 친구들한테서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어. 요즘은 안 하는데. 거의 다. 옛날에 자 집에 자동차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집에 TV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했었습니다. 자, 집에 라디오 있는 거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계속 손드는 애들도 있겠지. 재료미. 그렇죠. 그러면 계속 손드는 애는 이제 마치 또 지 나름대로 막 기분이 뿌듯합니다. 그렇죠. 아, 나 우리 집에 다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 이제 가정 방문을 갑니다. 그렇죠. 가정 방문을 가면 봉투가 좀 두둑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쵸? 두둥 충격받았습니까? 옛날에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네? 네. 봉투. 그쵸? 아유 이 집은 차도 있고 뭐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뭐 집도 몇 평이네요 말했어. 이제 선생님이 딱 이제 가정 방문 오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가서 놀아야 됩니다. 그쵸? 어른들끼리 뭔가 얘기를 하셔야 되니까. 그쵸? 그럼 뭐 하얀 봉투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럽니다. 됐습니까? 옛날엔 그랬어요 진짜. 나 봤어 나는. 봉투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그러는 거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공부합니까. 오케이. 자 아파트 사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요? 네. 손 들어보세요. 아, 그러면 우리는 이게 아니네. 됐습니까? 우리는 all of them이네요. all of them. 우리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 문장 어떻게 바꾼다? All of them live in an apartment. All of us 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자, 근데 일단 내가 여기서 some of them을 왜 해석해 보라고 했느냐면 일단 뜻이 그들 중 몇몇이잖아요. 그들 중 몇몇이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다. 한정된 사람들 중에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 그림으로 보면 이번 그림의 느낌이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 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싹 다 주택 산대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됐고, 그래서 그들 중 몇몇은 어디에 살고 아파트에 살고 그리고 나머지는 싹 다 아파트에 살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some the other의 구조를 the others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are many people in the cafe 하고 있죠. 그래서 장소를 한정시키고 있죠. 그래서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some drink coffee. 몇몇은 뭐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뭐 마시고 주스를 마시고. 여기에 카페에 커피하고 주스밖에 없겠습니까? 아니요. 모두 있겠어요. 뭐 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네. 또 아이스크림도 있을 거고 라떼는 커피에 속하는 거 아닌가? 아이스크림도 있을 거고 하여튼 여기에 지금 이제 커피하고 주스밖에 안 했는데 뭐 카모마일 차를 마시면서 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스크림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됐습니까? 또 뭐 빵 먹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그래서 두 그림 중에서 1번 그림의 느낌이고 이 그림의 느낌이고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주스를 마시고 또 딴 거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좋은 자리 맡았다고 거기서 자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렇죠? 보면 아저씨들 이렇게 뭐 여기가 맛집이래 여기 유명한 뭐 커피숍이래 이러면서 가보면 그렇죠? 막 아저씨들은 자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운전하고 오느라 피곤하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Focus 44. 자, each하고 every에 대한 얘기 한다 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뭐 일단 뭐 each, day, is 한단 말이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 each book books money, every book books money에 공통적으로 일단 book이죠. 네. 뒤에 is가 온다. 셀 수 있고 단수 명사고 단수 취급한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얘 같은 경우에 어떤 구조도 있다. Each of them. Each of the books로 할까요? Each of the books. Is 해야 된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얘들은 money 같은 거 가질 수가 없다. 셀 수 있어야 된다 했어. 얘들 무조건. 셀 수 있으면 단수고 Each of 같은 경우에 복수도 오지만 계속해서 단수 취급한다는 거. 꾸준하네 얘들은. 됐습니까? 뜻은 모든 뭐 매 각각 각자 뭐 이런 뜻이다 했습니다. 네. 됐습니까? 네. 됐나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뭐 1번 문장 이거 우리말 속담 있죠, 이거. 우리말에 해당되는 saying 있죠. 일단 완성시켜 볼까요? 1번에 1번 every dog has its day.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모든 개는 갖고 있다. 그들의 날을. 모든 개가 자신의 날이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 속담 비슷한 건 이거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Every dog has its day. 쥐구멍에도 벽돌 날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개가 자신의 날이 있다는 얘기는 그 개 같은 내 인생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힘들겠죠. 네. 그러니까 힘든 삶 속에도 언젠가 좋은 날이 하루쯤은 온다 이런 거 고난과 힘든과 이런 것 속에서도 뭔가 뭐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 쥐구멍에도 벽돌 날이 있다. 됐습니까? 네. 이런 것도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have six kittens. 내가 뭘 갖고 있는데? 6개의 새끼 고양이가 있죠? 네. 오케이. 그러면 뭐 of kittens has a name입니까? Each of the kittens has a name.
뜻은 뭐가 됩니까? 그 고양이들 각자 뭘 가지고 있다? 이름을 갖고 가지고 있다. 있다. 됐습니까? 여러 마리, 여섯 마리 각자 이름이 하나씩 있다. 뭐 이렇게 지으면 되겠네. 1식이, 2식이, 3식이, 4식이, 5식이, 6식이. 됐습니까? 너무 옛날 스타일 그뭐 이름 다 따로 해갖고 뭐 얘는 에밀리고 얘는 뭐 아니에요? 뭐 패티고 뭐 이렇게 해갖고 뭐다 외울래요? 아 머리 아파 여섯 마리 한 3년 걸릴 것 같은데 여섯 마리는 다 외울라 그러면 안 됩니까? 뭐한 하루면 다 외울 수 있어요? 이틀 정도? 오케이 그래서 each of 복수 명사죠 each of 복수 명사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는 거 그러니까 each of 복수명사 단수 취급한다. 그리고 every of 복수명사에 표현 없습니다. every 그냥 every는 그냥 every book 이런 표현밖에 안 된다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every Every girl girl has has a a dream dream in in her her heart. heart. 무슨 뜻이겠어요? 모든 소녀들은 자신만의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모든 소녀라고 했는데 누구에게나 꿈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every girl has a dream in her heart. 누구에게나 꿈은 있는 법이에요. 됐습니까? 누구에게나 꿈이 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어색한 부분이 어딘가 있으니까 바르게 좀 고쳐달랍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모든 빌딩은 아 서울에 있는 모든 빌딩은 매우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modern의 반대말은 오, ancient. 고전적인, 고대의, 옛날 뭐 이런 뜻이죠. 옛스러운 뭐 antique라고 하기도 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antique. modern의 반대말 ancient, antique. ANTIQUE, ANCIEN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every building in 서울 in 서울의 위치를 잘 찾았네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죠. 서울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매우 현대적이다. 됐습니까? 당연하지 50년대 다 박살나고 새로 지었으니까 됐습니까? 전쟁 통해 다 박살나고 새로 지었으니까 뭐든 할 수밖에 없죠. 됐습니까? 그러면 every building in 서울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당연히 is로 바꿔야 된단 말이죠. every building in 서울 is very modern. 서울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매우 현대적이다. 똑같은 표현을 할수 있다 했죠. 똑같은 표현 뭐로 할수 있다? All buildings in Seoul are very modern. 그렇죠. all 위에 빌딩이 왔어. 그러면 all books money 처럼 buildings 하겠죠. All buildings in 서울은 안만 길어봤자 대이니까 are very modern. All buildings in 서울 are very modern. Every building in 서울 is very modern. 여기에 하나는 are가 와야 되고 하나는 is가 와야 되고 all 뒤에 books 왔으니까 얘는 대이 취급한다. 하지만 every building in 서울은 it 취급한다. it are가 어딨냐 이 말이죠. it is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이게 2번 문장 완성되면 무슨 뜻이야? Each of the book is cheap. 책 각각은 싸다. 그책 각각이 싸다 각권 낙권으로 구입하면 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뭐뭐 무슨 무슨 전집 뭐 1권부터 뭐 1권부터 50권까지 있는 책 있어 뭐 만화책인데 그런 거 많잖아 만화책 중에 뭐 50권까지 가는 거 이거 많잖아. 그쵸? 이거 50권까지 한꺼번에 살라 그러면 엄청 비쌀 거 아니야. 그쵸? 근데 한 권당 뭐한 권은 2,000원이야. 한 권에 2,000원이야. 그럼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 책들 각각은 크게 비싸진 않아. 근데 이거 곱하기 50 하면 돈이 좀 나간다. 됐습니까? 얼마지? 10만 원 정도 되겠네. 됐습니까? 50권 다 사 그러면 10만 원이면 뭐 작은 돈 아니잖아. 그쵸? 근데 한 권은 2,000원씩이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쳐줘야겠다? Each Each of the books of the books 안만 is 길어봤자 it 그렇죠? 그럼 여기에 is 있는 건 맞죠?
each of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밖에 안 된다 했어. each of the books is cheap 해야 되죠. 여기에 book이 아니고 books로 써야 된다. each of 복수 명사는 단수 취급. 그 책들 각각은 낮권인, 낮권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낮권. 네. 그렇죠? 그 책 낮권은 쌉니다 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each of the books is cheap.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each day and each hour bring us something new 하고 있네요. 오케이. 이게 뭔 얘기하고 싶은 걸까 이번 또? 각각의 날과 각각의 시간은 우리를 어떤 새로운 것으로 데려준다. 오케이. 여기서도 몇 가지 매 순간이란 뜻인 거죠. 매 순간, 그렇죠? 매 순간, each day and each hour. 그러니까 뭐 영어 그대로 해석하면 매일과 각각의 날과 각각의 시간이란 뜻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매 순간이 갖다 준다 누구한테, 우리한테 무엇을, 뭔가 새로운 것을. 매 순간 순간마다 뭐 어떤 뭐 그 시간 몇 뭐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긴다는 얘기 하는 거야. 매 순간마다 새로운 일이 우리에게 생긴다 이런 얘기를 영어스럽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매 순간마다, 매 순간이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가져다 준다라는 뜻이니까 each day and each hour 안만 길어봤자 each이죠 이거. 그렇죠? 네. 선생님 이거 and 있는데요. and each day and each hour가 합쳐서 매 순간이라는 뜻이라니까. 됐습니까? 네. 이거 이런 거 있어요. 뭐 bread and butter 이런 거. bread and butter. bread and butter. 무슨 뜻이겠어? 빵과 버터. 빵과 버터잖아.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씨예요, 이거. 빵에 버터 발라 먹는 거. 됐습니까? 이거 day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뭐 뭐도 있더라. thread and needle. thread and needle. 뭘 것 같아? thread and needle. 실과 바늘. 그렇죠. 실과 바늘. 됐습니까? 이것도 안만 길어봤죠? it. it이에요. 그러니까 짝을 이루어야지 한 가지 구실할 수 있는 거 있죠. 실과 바늘. 바늘과 실. 뭐 이런 거. 바늘 가는데 실 간다 이러잖아. 됐습니까? 하나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그래서 each day and each hour 뭐 이거 every day and every hour 해도 되는데요. each day 해도 상관없습니다. each day and each hour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brings us something new 해줘야 됩니다. 매 순간이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가져다 줍니다. 순간순간 새로운 일이 생긴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러면 빡치겠다, 그치? 네. Every student in my class didn't do the homework. 그쵸? 빡치겠죠? 네. 그래서 발음에 고치면 Every student in my class 안만 길어봤자 He or she didn't do the homework 돼야 안 돼? 돼요. 돼줘에는 그쵸? 됐습니까? 만약에 현재 시제로 고치라 그러면 every student in my class doesn't do the homework.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지금 과거기 때문에 상관없죠. 네. 됐습니까? every student in my class didn't do the homework. 됐습니까? 나 우리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숙제 안 했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누가 거리의 모든 집들은 안만 길어봤자 이시 어떻다? 똑같다. 됐습니까? 여기 힌트는 이거 똑같은 표현을 하우스가 아니고 하우시스가 있는 걸로 가능해요. 네. 됐습니까? 근데 지금은 하우스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다? Every house on this street is the same 하면 되겠죠. Every house. Every house on this street. Every day house, every book, books, money, every book하고 똑같은 거 온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every house on this street에 on this street은
이거 하는 거고 지금 거리가 똑같다 얘기하는 거야? 집이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집이 똑같다. 그래서 on this street는 뒤에서 꾸며줄 뿐이죠. 네. 근데 뭐 어쨌든 every house on this street랑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is the same. 그거 똑같애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똑같은 표현은 house is를 쓰고 싶어. 그 문장이 어떻게 바뀝니까? All houses on this street are the same 해야 되겠죠. all 뒤에 all books 머리 중에 all books 같은 게 온 거죠. 그럼 all houses on this street are they are the same 해줘야 된다. 그것들 똑같아. 됐습니까? 네. 지금은 houses가 아니고 house 있으니까 쓰죠. every 와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희들 각자가 표 한 장당 $60씩을 지불해야만 한다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누가 너희들 각각이 뭐당 표 한 장당 무엇을 $60를 뭐한다 지불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너희들 각자 Each of you 여기 뭔가 to가 있는 거 보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으로 뭘 쓰고 싶단 말이야? Have to 인데 each of you 했으니까 이제 완성시켜볼까요? Each of you has to pay $60 per ticket 됐습니까? Each of you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여기에 has to pay가 와줘야 된다. Have to 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Each of you has to pay $60 per ticket, a ticket, every ticket. 아 이거 every로 바꿔 쓸 수 있네. 여기에 per는 every나 또는 all로 바꿔 쓸 수 있죠. $60 a ticket, per ticket, every ticket. 뭐마다 표 한 장마다. Each of you has to pay $60 every ticket. 자 이번에는 여기에 all 쓸 수 있어 없어? all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죠. 왜요? 누가 못 쓰게 만들고 있어? 지시? is가 하고 있죠. is taken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작 문장의 시작부터 in the theater까지 안만 길어봤자 it이 되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day가 되는 표현 되면 된다 안 된다? 라고 여기 is에서 못을 받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all을 못 쓰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극장에 있는 모든 좌석이 자리가 꽉 찼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Seat in the theater is taken. 됐습니까? Every seat in the theater is taken. 그래서 it is taken. 됐습니까? 임자가 있다. 똑같은 표현 어떻게 가능하다? All taken 됐습니까? All seats in the theater are taken은 가능하겠죠. Every seat in the theater is taken. All seats in the theater are taken 같은 표현이다. 그 다음에 이번엔 해석하기. What is in each box 했으니까 What is 무엇이니 Where 각각의 박스에는 그렇죠. 각각의 상자 속에 뭐가 있냐고 묻는 거죠. In each box 속에는 각각의 상자 속에 What이 있니? 그 다음에 Every member in the club has his or her own talent. 그 탤런트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더라? 탤런트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더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했더라? 기프트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죠? 네. 선생님 탤런트가 그럼 선물이란 뜻인가요? 무슨 뜻으로 써? 재능. 그럼 이 문장 완성시키면 무슨 뜻입니까? 그 클럽에 있는 각 모든 회원들은 자신만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every member in the club has his or her own talent. 각자 in the club이 뒤에서 멤버를 꾸며주고 있죠. Every member in the club. He or she has 여기에 has로서 단수 취급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all하고 both하고 either하고 neither에 대한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와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All his money was stolen. Was stolen. All his money was stolen. 무슨 뜻이야? 그의 돈이 몽땅 다 도난당했다. 됐습니까? All Book's money. All his money. 됐습니까? 그래서 All his money는 안만 길어봤자 It. 셀 수 없으니까 단수 취급해야죠. It was stolen. 그거 도난당했어. All his money was stolen.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문장이 완성되면 무슨 뜻일까? 나의 부모님 두 분 다 일하신다. 그렇죠. 두 분 다 또 일하신다. 맞벌이 부부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부모님 네. 맞벌이 부부야 라는 문장 완성시키면 Both of my parents work. 됐습니까? Both of my parents. 한번 길어봤자 They. They니까 They work라고 하는 거죠. They work. 그들은 일한다. 부모님 몇 분 있는데 두 분 계신데 두 분 다 일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은 3번 문장 완성되면 무슨 뜻이야? 10대들은 다 좋아한다. 그룹의 송을. 그 그룹의 노래를. 됐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10대들은 다 그 그룹, 뭔 그룹인지 모르겠대. 아이돌 그룹이 여기 더가 있으니까 어떤 특정한 그룹을 일컫고 있다는 얘기죠. 그 그룹의 노래를 좋아한다는 얘기죠. 네. 됐습니까? 그럼 완성되면 All teenagers like the songs. All teenagers, 안만 길어봤자 They. 근데 똑같은 문장을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The 그렇죠. Every teenager likes로 표현할 수도 있다. Every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인 teenager의 단수형 와야 되겠죠. Every teenager. Every teenager 단수 취급했으니까 like가 아니고 likes. Every teenager likes the songs of the group 할 수도 있고 all teenagers like 할 수도 있고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문장. 일단 완성된 문장은 뭘 거고? Both of his brothers are famous musicians. 뭐요? 저 문장의 뜻이 뭐니까? 그의 네, 남자 형제들 둘 다 유명한 음악가다. 뮤지션이다. 그러면 이 문장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도 뭐도 있냐면은 여기에 이 어떤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형제가 몇 명 있다? 두 명 있다. 두 명 있다. 그리고 둘 다 유명한 음악가다. 됐습니까? 여기 네. 보스를 쓰는 순간 이 남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남자 형제가 둘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뮤지션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문장이고요. 다음 문장에서 어색한 부분이 있으니까 바르게 고쳤어라.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1번이 I will buy all three shirts 하고 있으니까 일단 뭔 얘기하고 싶어? 내가 살 겁니다. 살 건데 뭘 살 거래요? 셔츠 세 벌 다 사겠대죠. 셔츠 세 벌 뭘 살까? 이게 좋을까? 저걸 사올까? 막 고민하다가 아 나 돈도 많은데 셋 다 사버리지 뭐까짓까? 그렇죠? 네. 돈질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완성되면 뭐가 어디가 잘못됐으니까 바르게 고치면 I will buy all three shirts. 그렇죠. All my books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죠. 셔츠 셀 수가 있는데 복수형 안 써서 틀렸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셔츠 세 벌 다 살 거다. 그니까 셔츠가 아니고 셔츠라는 복수형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Both of the bus go to the subway station. 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버스 둘 다 지하철역으로 간다 라는 얘기하는 거죠. 네. 버스가 몇 대 있는데 두 대 있는데 둘 다 지하철역으로 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디가 잘못했어? 버스가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Go to the subway station. 그렇죠. Buses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Both of the buses. Both of the buses. 한번 길어봤자. They go. 맞아 들어가 안 들어가? 맞아 들어가요. They go to the subway station. 그것들은 지하철역으로 간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go로 바꿔 써야 된다. 이런 거는 안 됩니다. Both of the buses. Both of 복수명사는 they 취급하고 있다. They go to the subway station.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3번 문장 All of the food have gone. 뭔 얘기하고 싶어? 모든 음식은 사라졌다.
음식이 다 사라졌단 얘기죠. 음식이 네. 몽땅 사라졌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녀석은 좀 이따 해주셔야죠. 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뭔지. 음식이 몽땅 다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일단 문법적으로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고칩니다? All of the food have gone. 오케이. All of the food has gone이죠. All of the food has gone. 지금 all of the books 한 거야? All of the money 한 거야? All of the money. All of the money has gone. All of the food 안만 길어봤자 eat. Food는 셀 수가 없어요. 없죠. 됐습니까? 음식의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뭔가가 단수 취급하는 안만 길어봤자 eat입니다. Eat has gone 해야죠. Eat have gone 하면 어떡합니까? All of the food has gone. 음식이 다 사라졌어. 됐습니까? 네. 그래서 같은 표현 all이니까 every of the foods has gone 이렇게 해도 되겠죠? 네. 뭐가 됩니까? every 뒤에는 food가 올 수가 없죠. 셀 수 없기 때문에 이 every 못 씁니다. 오케이. 낚는다고 낚이지 말고 정신 차리고 계세요. 그 다음에 지금 4번 문장 완성되면 뭔 소리예요? 남자 둘 다 더 레이디를 사랑한다는 얘기죠. 남자가 몇 명 있는데 두 명인데 둘 다 어떤 여자를 줘. 그러니까 삼각관계라는 얘기하는 거죠. 네. 두 남자 다 그 여자분을 숙녀분을 사랑한다. 그럼 완성시키면 love the lady. 저 man이 아니고 man. 이고요. 안만 길어봤자 they love 맞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they love는 상관없죠. 그러니까 여기다 s 붙이고 이런 짓을 하지 마세요. both of the man. both of 복수명사 해야 된다 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2번하고 4번하고 똑같네요. 둘 다 복수명사 안 써서 틀렸네요. all of the buses, both of the men.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1번하고 3번은 서로 좀 다르죠. all 뒤에 볼 복수 얻는 경우고요. 얘는 안만 길어봤자 them 하는 거죠. I will buy them. 하지만 얘는 it 하네요. all 뒤에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왔으니까. all of the food는 it has gone. 그게 사라졌어. 음식 다 사라졌어.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가 되나요? 결과. 요쪽 결과죠, 결과. 모두 다 사라져버렸어. 그 결과 우리는 쫄쫄 굶게 생겼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러면 every window is open이 뭔 소리니까? 모든 창문은 열려있다. 창문이 몽땅 다 열려있대죠. 네. 그러면 all the windows are open. 그렇죠. all the book books money all the books처럼 windows 셀수 있고 all the windows는 안만 길어봤자 they are open. 그것들 열려 있어.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every room in this building has a heating system. 뭐 요즘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안 이런 데도 있나?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빌딩에 있는 모든 방은 따뜻하게 데워지는 시스템이 있다. 난방 장치가 있다는 얘기죠. 이 건물에 있는 모든 방은 가지고 있다. 히팅 시스템, 난방 시스템을. 난방 시스템을 저 갖추고 있다. 개별 난방이라 그래? 중앙 난방이라 그래? 중앙 난방. 개별 난방이라 그러죠. 중앙 난방 아니죠. 됐습니까? 옛날 아파트는 중앙 난방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커다란 보일러에 물을 데펴서 그걸 각 가정으로 이렇게 보내주고 각 집마다 보일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근데 이건 그렇지 않다는 얘기하는 거야. 이 건물에 있는 각 방마다 히팅 시스템이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쓴다. 그러니까 개별 난방이라고 한다. 이런 거 보고. 됐습니까? 룸 셀 수? 있어요. 윈도우 셀 수? 그러니까 every 뒤에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표현은 all the rooms in this building heating system. 그러니까
All the rooms in this building은 안 만 길어봤자 They have a heating system. 그것들은 난방 장치를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during working hours 이렇게 돼 있네요. during working hours. 그래서 working은 둘 중 뭐? 뭐 하는 현재 현재 분사죠. 그렇죠. hour는 hour인데 뭐 하고 있는 hour? working 하고 있는 hour죠. 그렇죠? working 하고 있는 hour 있으면 좀 데리고 와봐. 한번 구경 좀 하자. 일하고 있는 시간은 시간인데 뭐 하고 있는 시간? 일하고 있는 시간입니까? 아니요. 그럼 이 working은 둘 중 뭐예요? 동명사. 동명사죠. 일하고 있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hours for working이죠. 일하는 것을 위한 시간이죠. 일하는 시간. 근무 시간이죠. 근무 시간. working hours. 동명사입니다. 무슨 현재 분사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일하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일하는 것을 위한 시간. 얘는 동명사다. Okay, working hours 한번 길어봤자 됨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동안 중에 뭐 썼다? during을 썼죠. 어떤 겉동안 할 때 during이죠. for도 아니고 while도 아니고요. 됐습니까? 네. during은 둘 중 뭐? 안 속네. 됐습니까? 둘 중 뭐 하면 이게 뭐지?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없나요? 없겠죠. 됐습니까? 얘는 단어 생긴 게 이런 거고요. 이건 이 ing는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work란 동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일하는 것을 위한 시간. 동명사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누가 다? Every worker has to wear a uniform. 모든 근로자는 됐습니까? 그렇죠. 뭐 어떤 뭐 복장이 있겠죠. 정해진 복장. During working hours. 모동안 근무 시간 동안. 됐습니까? 근무 시간에 작업복 착용하고 계셔야 됩니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똑같은 표현은 All workers have to wear a uniform during working hours. All workers들은 have to wear. All workers 한번 길어봤자. They have to wear a uniform during working hours.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녀의 모든 음악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감동시킨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녀의 모든 음악은 음악 셀 수? 없어요.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누구를? 대부분의 사람들을 뭐 한다? 감동시킨다. 됐습니까? 그녀의 모든 음악이란 표현 어떻게 하면 돼? Moves most people. 그렇죠. All of her music. 그럼 여기에 이 표현 All of her music은 일단 안만 길어봤자 It. It이고 It moves. Moves 대신 쓸 수 있는 건 Touches. 그렇지. Touches. Touch가 감동시키다 뜻도 있다 했죠. All of her music touches most peopl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all of books money. all of books all of money. 지금 money 같은 게 온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취급하고 있다. 단수 취급하고 있죠. it moves most people.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지민은 무엇을 장갑을 양쪽 다 뭐 했다? 잃어버렸다. 됐습니까? 장갑 몇 개 있는데 두 개 있는데 둘 다 뭐 해버렸다? 잃어버렸다. 그럼 둘 다 동그라미야? 둘 다 X야? 둘 다 X. 둘 다 동그라미죠. 잃어버린 거에 해당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 둘 다 동그라미라 해야죠. 둘 다 X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네. 됐습니까? 둘 다 잃어버리는 거에 해당된 거죠. 좋지 않은 일에 해당된 겁니다. 네. 좋은 일에 해당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짐이 Both of his gloves. 그러니까 glove라고 쓰면 절대로 복수형 꼭 써야죠. 네. 그다음에 계속해서 체계 대명사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 아니요.
다 끝내버릴까? 아, 8분이나 남았네. 오케이, 갈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the teacher always gives whom? us a lot of homework. 그래서 the teacher는 누구? 어떤 특정한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더가 있으니까 특정한 사람이죠. 딴 선생 말고 그 선생. 그 새끼 그거죠. 그 새끼 그거. 그렇죠? 네. 여러분들의 전방 한 뭐 한 한 한 3, 4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맞죠? 됐습니까? 너는 한 2미터 떨어져 있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쌤이 항상 준다. 누구한테? 우리한테. 무엇을? 많은 숙제를. 많은 숙제를 줘. 이제 단어 숙제 다 정리하셨습니까? 네. 다 했어? 다 했습니까? 오케이. 그럼 또 이제 슬슬 좀 해야죠. 네. 언제 지금 아니면 언제 또 단호합니까? 학기 시작되면 또 니들 시간 없다고 징징대잖아. 됐습니까? 자, 여기 ourselves 하면 안 됩니다. 네. 됐습니까? 만약에 뭔 셀프 하고 싶으면 더 티처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 곱실곱실한 머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더 티처 always gives himself a lot of homework 이래야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또 뜻도 이상하죠. 쌤이 항상 누구한테 숙제를 많이 낸다? 자기 자신한테 숙제를 많이 낸다는 얘기는 하고 있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어로서 사용됐는데 us가? us가 목적어. 목적어로 사용됐는데 여기에 제기대명사 쓸 자리가 아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제기대명사가 무슨 적용법으로 사용됐을 때 제기 적용법으로 사용됐을 땐 목적어가 자기 자신한테 와줬는데 여기 힘셀프가 올 내용도 아니고 자리도 아니고 내용도 이상하고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당연하죠. 완성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2번은 I bought myself a new pair of shoes. 그렇죠. I bought myself a new pair of shoes. 이런 짓을 해놓고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자기 자신을 한테 뭐라 그래요? 내 자신에게 뭐 했다? 아, 선물. 선물을 줬다 이러죠. 내 자신에게 선물 줬다. 됐습니까? 네. 내가 샀는데 누구한테 사줬어? 나 자신한테. 무엇을? 새 신발 한 켤레 줘. 내가 내 자신에게 새 신발 한 켤레를 사줬다라는 얘기는 내 자신에게 선물했다. 됐습니까? 자기 자신이 뭐 칭찬할 만한 일이 있었던 모양이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myself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m. 그 다음에 a new pair of shoes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그래서 지금 몇 형식이야? 4형식. 4형식이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왜 확인하고 있어? 3형식으로 바꾸려고. 그렇죠. 3형식으로 바꿔보세요. 어떻게 된다? I bought a new pair of shoes for myself. 왜 갑자기 for입니까? 됐습니까? For myself가 무조건 without others help만 되는 건 아니야.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bought a new pair of shoes for myself. 내 자신을 위해서 라는 뜻으로 성식을 3형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by는 for를 쓰는 거 아시죠? 네. For myself 된다는 거. 그 다음에 Who fixed the computer? Mr. Lee fixed it himself죠. 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1번은 제기 대명사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기적인지 강조적인지 따지지 않을 거고요. 네. 2번에 I bought myself a new pair of shoes는 이 대답 듣고 싶어. myself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 거니까? Whom did you buy a new pair of shoes? 누구한테? 라고 묻겠죠. 네. 그러니까 생략할 수 없어요. 없다. 무슨 용법이다? 제기적용법이다. 무슨 어로 사용됐다? 목적어로 사용됐다. 그러니까 여기 예를 보고 아까 전에 무슨 목적어 사형식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생략할 수가 없죠.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제기적이고 생략할 수가 없지만 하지만 밑에 문장 같은 경우에 3번 같은 경우에 Who fixed the computer? 누가 그 컴퓨터를 수리했냐? 네. 누가 고쳤니라고 묻고 있죠. 네. 그랬더니 미스터 리시가 고쳤대죠. 네. 그렇죠? 어찌 고쳤대요? 그렇죠. 직접 고쳤대죠. 네. 미스터 리가 직접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어떻게 고쳤어? 직접 고쳤어. 그래서 미스터 리를 뭐 하고 싶어? 강조하고 싶어. 그렇죠. 미스터 리가 픽스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뭐 할 수가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
누가 고쳤니? Mr. Lee fixed it. Mr. Lee가 고쳤어요. 뭐 fixed it 이딴 거 쓸까? 귀찮게? Who fixed the computer 했는데 Mr. Lee fixed it himself 까지 하겠습니까? Fixed it 대신에 못 쓰겠어요. Mr. Lee did it. 쓰겠죠. Who fixed the computer? Mr. Lee did it himself. Did it himself. 이렇게 쓰겠죠. 이런 did를 보고 뭐라 그런다? 대동사라 그러겠죠. 네. 됐습니까? 대명사만 있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네. 그 다음에 he hurt him while he was running. 그래서 그가 다치게 했네요. 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m.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그렇죠? 네. 그럼 이 hurt는 몇 번째 녀석이야? 다치게 하다. 몇 번째 녀석이야? 두 번째 녀석이죠. 헐트의 3단 변신. 헐트. 근데 뭐 보고 두 번째 녀석인지 알았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뱅글 요 회전하는 요 느낌 요게 뭐예요? 워즈 러닝이죠. 그래서 뭐 하는 동안 그가 달리는 동안 다치게 했는데 누구를 다치게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힘이 아니고 당연히 himself가 되어줘야 되겠죠. He hurt himself. 그는 자신을 다치게 했다. 다쳤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우리말스럽게 해석할 때는 그는 다쳤다. While he was running. 달리는 동안.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himself는 생략할 수 없어요. 이 대답 듣고 싶어? himself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om did he hurt while he was running? 누구를 다치게 했니죠? 네. 됐습니까? 누구를 다치게 했다? 자기 자신을. 다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네. 얘는 재기적이다. 생략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Mary made the dress for himself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for oneself만 생각하면 안 돼. 네. 됐습니까? 여기에 made가 보이죠. 네. 그렇죠? 그럼 Mary made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이 보이죠. 네. 그럼 얘는 지금 뭐인 거야? For whom인 거죠. 그럼 이거 몇 형식인 거야? 3형식인 거죠. 네. 그럼 4형식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 일단 발음부터 고칩시다. 됐습니까? Mary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Mary made the dress for herself. 됐습니까? Mary made the dress for herself죠. 뭔 himself입니까? 어? 뭐 힘? 오케이 힘 해도 됩니다. 힘 해도 되는데요. 뜻은 같은 뜻은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의 출제자는 분명히 herself를 원했겠죠. 됐습니까? 이 문장이 그래서 Mary made the dress for herself 하면 뭔 뜻인가요? Mary가 뭐 했는데? 만들었다. 뭘 만들었는데? 그 드레스를. 오케이. 누구를 위해서? 그냥 위해서. 그래서 이거 지금 몇 형식이니까? 3형식이니까 4형식 바꾸면 Mary made herself the dress 해서 Mary가 누구에게 무엇을 뭐 해줬다? 자신에게 드레스를 만들어줬다 라고 얘기하는 무슨 동사? 수여동사죠 이거. make가 수여동사로 사용돼 A에게 B를 만들어주다로 쓰인거죠.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얘는 herself가 맞을겁니다. 됐습니까? Mary가 만들었는데 딴 사람 주려고 만든게 아니고 누구 주려고 만든거다? 자기 자신을 주기 위한 드레스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Don't worry about us. 일단 뭐 하지 말랍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래죠. 네. We can take care of. 우리가 돌볼 수 있대죠. 그렇죠. 누구를? Our selves를 우리 자신을 돌봐줄 수가 있다. 뭐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 귀에 딱정이 않겠죠. 아직 안 앉았나요? We can look after ourselves. 그러니까 우리 걱정 마.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뭐 알아서 할 수 있어.
밥 차려 먹을 수 있고 하니까 신경 쓰지 마, 걱정 마 이렇게 얘기하는 놓고 안 차려 먹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됐다 빠르대. 19, 8, 와, 2초 만에 다 나왔어. 와, 집에 가는 시간, 하교하는 시간 2초. 부럽냐?